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운전기 판변 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5일자 판례연구 형사 불법 튜닝과 차량 소유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1669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사기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자동차 관리법 위반 부분만 이제 무죄가 돼가지고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자동차 관리법 제34조 관리법 처벌 규정에 보면 제34조를 위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튜닝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34조라는 것은 자동차 소유자는 이러이러한 뭐 튜닝을 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위반해서 자동차의 튜닝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등록명의 소유자는 아닌데 실질적인 소유자이긴 했어요. 어쨌든 등록명의자는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22년 8월경에 관청의 승인 없이 오토바이 핸들을 튜닝한 겁니다. 그래서 수사고양이 피고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 원심은 이 규정을 보니까 34조 위반이라는 내용은 자동차 소유자의 그 튜닝을 승인받아라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위반해서 자동차의 튜닝한 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차 소유자만 이 처벌 규정에 해당할 수 있는데 뭐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불법 튜닝한 그 아까 그 조문 다시 한번 보시죠. 제34조를 위반하여 승인 없이 자동차를 튜닝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때 이 자동차 소유자여야만 이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가? 소유자가 아닌 자가 불법 튜닝하면 처벌 안 되는가? 이게 문제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 하냐면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승인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그 규정을 위반해서 승인 없이 자동차의 튜닝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정비업자나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불법 튜닝에 별도 처벌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튜닝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이죠. 그래서 이걸 위반할 경우 누구라도 이 사건 발치조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벌칙 조항이 적용된다는 거죠. 실질적 소유자인 것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즉 오토바이의 경우에 타인 명의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불법 대포 차량의 경우에도 등록 명의와 실질적 소유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러한 경우에 시장들의 승인 절차 없이 튜닝한 경우 등록 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불법 튜닝을 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판례는 실질적인 소유자 여부도 무관하게 불법 튜닝한 즉 관할 과청의 그 승인 절차 없이 튜닝하면 누구든지 처벌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